우주의 어떤 평범한 풍광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우선 산지청 그리고 이 제주에 대한 이미지를 좀 패브릭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그 관계와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천이 겹쳐지면서 제주의 역사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패브릭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주적인 것을 굉장히 조금 소홀하기도 했어요. 근데 육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제주적인 소재들이 강렬한 저의 어떤 영감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다의 모습이나 어떤 들판의 모습 그런 걸 영상으로 채집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 좀 수목 작업 중에 좀 독특한 저 마테리얼을 이용한 수목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 작업을 제주의 돌과 결합을 시켜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훅 들어오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멈춰 있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작은 부분만 좀 보여줘서 이게 뭘까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 자, 문제도 잠시 보시고요. 제주의 어느 곳을 그린 걸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약간 힌트를 드린다면 뭐 산 아닌가요? 무슨 산입니다. 무슨 산 같은데 근데 제주에 산이라고 붙은 데가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어렵긴 하다. 네. 그렇죠. 민병곤 작가의 네, 지금 확대가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점점 이게 지금 힌트입니다. 힌트. 야, 자, 제주의 어느 곳을 그린 걸까요? 자, 이 정도면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눈에. 아하.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정답은 네, 한라산 아니고요. 삼방산입니다. 삼방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국화 장르 중에서 수목 풍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 풍경들을 그려왔습니다. 그 제주도가 갖는 원도심 주변 아니면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성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섬세미소다 전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전시가 진행될 산지청 갤러리도 원래 여관과 운영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여관과 함께 만들었던 제주 항에서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함께 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과거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네, 요정 작가님의 딱 보면은 네. 딱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럼요. 정답은 목욕탕입니다. 네. 저 굴뚝. 네, 옛날 있었던 그 굴뚝만 봐도 추억이 샘돋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연, 아니 모든 생태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이제 미술인들도 어떻게 하면 제주의 아름다운 이런 풍광과 생태들을 관람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고요. 이런 고심 속에서 작품이 탄생하고 앞으로도 제주도는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전부 이제 일상적인 생활들이 지금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